안녕하세요. 마술하다 야초입니다. 블루백 카드 한 덱을 준비했습니다. 원하는 카드 한 장을 골라달라고 할게요. 이 카드를 잘 기억해 주세요. 관객이 기억한 카드를 중간에 넣고 정리합니다. 카드를 조금 더 섞어줄게요. 지금부턴 관객의 카드를 찾아볼 건데요. 이렇게 카드를 한 장씩 테이블에 내릴 겁니다. 관객이 직접 카드를 잡게 하고 원하는 만큼 카드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멈춘 곳에서 카드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10하트가 나왔네요. 카드 숫자에 맞춰 10장을 내립니다. 5스페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 숫자에 맞춰서 5장을 더 내릴게요. 관객의 카드를 말해주세요. 킹하트. 네, 관객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마술을 감상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술을 위한 준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전체 카드 중에 스페이드 카드만 따로 골라낼게요. 13장의 스페이드 무늬를 골라내고 순서대로 카드를 정리합니다. 13장의 카드는 카드덱 밑에 넣어줍니다. 스페이드 무늬 카드가 섞이지 않도록 위쪽만 카드를 섞습니다. 카드를 확인하면 스페이드 무늬는 섞여있지 않고요. 카드를 한 장씩 옆으로 넘기면서 관객이 고르게 합니다. 이렇게 카드를 펼치면 안 됩니다. 관객이 스페이드 무늬 카드는 고르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관객이 고른 카드를 한 장 빼두고 스윙컷으로 카드를 절반을 나눕니다. 왼손 위에 관객의 카드를 올릴게요. 5클럽이 관객의 카드입니다. 나머지 카드덱을 관객 카드 위에 올려서 합칩니다. 위쪽 뭉치만 살짝 들어서 카드를 섞습니다. 스페이드 무늬는 나오면 안 됩니다. 마술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났고요. 마술사가 먼저 카드를 한 장씩 내리는 시범을 보입니다. 대여섯 장의 카드를 내려둡니다. 관객이 카드를 잡고 한 장씩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카드를 내리면서 관객이 원할 때 멈춰달라고 합니다. 멈춘 곳에서 한 장의 카드를 뒤집어 줄게요. 5하트가 나왔네요. 다섯 장의 카드를 내립니다. 킹하트입니다. 킹카드는 숫자로 13입니다. 13장을 내릴게요. 에이스 스페이드, A는 숫자 1에 해당합니다. 한 장을 더 세워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앞서 관객이 고른 5클럽이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숫자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카드를 준비합니다. 이번엔 관객이 고른 카드가 2하트입니다. 스윙컷을 해서 관객 카드를 중간에 넣습니다. 관객 카드 위로 에이스 스페이드가 올라갑니다. 마술사가 먼저 카드를 한 장씩 내리면서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관객이 카드를 잡고 한 장씩 직접 내리게 합니다. 카드를 내린 후에도 두 장 중에 관객이 원하는 카드를 고르게 합니다. 퀸 스페이드가 나왔고 숫자로는 12입니다. 12장의 카드를 내릴게요. 관객이 고른 2하트가 나왔습니다. 스페이드 무늬가 나오면 그 숫자에 맞춰서 관객 카드가 나옵니다.